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요. 문월건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주신 문월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복리후생이 없거나 적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살아가는데 답이 없나요? PS,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 저도 복리후생 따지는 게 있었네요. 근로여건과 근무지, 딱두 가지 생각하고 있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많이 열악하죠. 중소기업 얘기하면 좀 한숨부터 나오는데, 아까 뭐 우리 법보다 주먹님 뭐 중견기업이잖아요. 예. 뭐 중견기업도 알고 보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복지는 있어요. 예. 있는데, 아, 근데 중소기업 얘기하면 복지가 뭐가 있지? 예. 한숨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뭐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리후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보니. 그럼 뭐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뭐 살아가는 답이 없냐? 답이 있습니다. 예.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답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월급에 맞춰 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월급이 적은 건 맞는데, 정말, 조그만하게 돈을 주진 않아요. 예. 왜냐면 중소기업도 월급이 많이 올라갔어. 물가가 오르면서. 적어도 중소기업 중에 이제 200 이하로 주는 곳은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일할 때만 하더라도 200만 넘어가면 중소 중에 진짜 월급 많이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기본 200은 넘잖아요. 예. 근데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에요. 다 똑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 월급이 적으면 뭐 거기 맞춰 살아야 되죠. 월급이 적으니까. 예.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마 법보다는 주먹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법보다는 주먹님이 중견기업 이제 교대근무 하시는 분인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동차 일체 밴더면 자동차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바꿔요. 자동차가 다 좋아요. 아마 중형 세단 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현기차면 K5, 소나타, 아반떼 CN7, 그리고 또 아마 셀토스 많이 몰 거예요. 셀토스, 스포티지, 투싼. 아마 회사 주차장에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분이 돈쓸 데가 없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낙이고 출퇴근하는 게 낙이다 보니까 또 차는 질러요. 좋은 걸로. 차 할인 혜택도 좀 있다 보니까 정직되면. 그래서 아마 아 그랜저가 제일 많다고요. 아 그렇군요. 돈독이 많이 올랐나 보네.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파송송님 뭐 하세요? 월급이 적으면 맞춰 살면 돼요. 아껴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결혼해서 애 키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 생각하기에 아 월급 중소기업 너무 적어가지고 결혼 어떻게 할까? 애는 어떻게 키울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야 중소기업 월급 적었는데 저분들 결혼한다고. 근데 내가 느낀 거는 생각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야. 물론 대기업의 중견감 더 많겠죠. 네. 그래서 뭐 중소기업 가면 무조건 노총각되고 뭐 결혼 못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좀 많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월건님. 그 회사 다니면서도 레인이 뭐 하세요? 그 회사 다니면서도 결혼하신 분 있었잖아, 항상. 대신에 아마 중소기업 다니면서 결혼해서 애 키우려면 굉장히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제작을 해야 돼. 그냥은 안 되고. 그래서 뭐 중소기업 다닌다고 뭐 크게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도 계속 오래 다니다 보면 월급 인상돼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뭐 대기업 중견기업 가면 좋죠. 그런데 거기도 못 가면 중소기업 가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요? 뭐 중소기업에서 맨날 그 150, 180 이렇게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적게 받더라도 나중에 몸값 올리면 돼. 예. 처음에 한200 받더라도 나중에 5년 지나가 300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5년 동안 못 버틴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저도 버티지 못했고요. 근데 대부분 오래 버틴 사람은 별로 없죠. 한 중소기업에. 오래 버티고 실력 늘리고 직급 올려가지고, 나름 대우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자리까지 가신 분들이 많지가 않죠. 물론 대기업도 올라가긴 해요. 대기업만큼 못 챙겨줍니다, 올라가도. 그래도, 뭐한200 받다가 300 받으면 그래도 달릴만 하잖아. 네. 이게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 처음에 초봉은 다 작아요. 다 작아. 그래서 뭐, 중소기업 월급 받으면서, 야, 1급을 어떻게 뭐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월급 쬐기면 다 비슷합니다.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돈 많이 준다, 이건 아니고, 대기업도 뭐, 성과급 안 터지고, 떡값 안 나온다는 중소기업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 다녀도 내가 계속 이제 실력을 늘려가지고 몸값을 올릴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좋은 중소기업을 다녀야겠죠. 중소기업도 내가 뭔가 발전 가능성 있는 곳에 잘 다녀야 돼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다니면 뭐 5년 일해도 월급이 뭐 신입하고 크게 잘 다르지 않다거나 내가 배우는 게 없어가 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다니더라도 참고 다녀서 이제 몸값을 키우고 경력을 만들어가지고 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다녀야겠죠. 저는 뭐 중소기업이 뭐 초봉이 좀 적어도 내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경력을 좀 많이 쌓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몸값을 많이 불릴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보통 인가공집이 해당 상이 되는데 인가공집 같은 경우는 인가공집 초봉을 많이 주는 곳이 없어요. 많이 주는 곳은 없지만 어떻게든 프로그램 출제한다거나 기계를 다룬 방법을 배우면 보통은 한 300부터 시작할 거예요. 300 넘게 시작을 할 거야. 일도 수월해지고 하면, 일하는 것도 여유가 생기고, 뭔가 올려받으면 이제 돈도 좀 받고 나면, 내가 중소기업을 보는 입장이 좀 달라지죠. 물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리미트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굶어죽진 않아요. 오히려 대기업보다 나오세요. 대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대기업은, 다닐 때는 좋아요. 네. 다닐 때는 뭐 복리후생이나 뭐 급여선이 좋아. 근데 나오고 나면 디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법보다 주몽이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분도 뭐 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혹시나 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 어떤 받은 급여 수준 다 디폴트 되는 거예요. 기본값이 되는 거죠, 기본값. 중소기업 같은 게 내가 기술을 어느 정도 배워놓으면 내가 일했던 공장이 망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경력을 쌓아가지고 가면 돼요. 불러주는 곳은 많아. 단지 내가 원하는 이제 어떤 그런 급여나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차이지. 내가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뭐 굶어 죽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라서 뭐못 산다 이건 아니야. 근데 좀 돈이 부족하고 복지가 열악한 거는 감수를 해야죠. 예. 네, 그런 것들은 다 감수해야지. 그 일일이 다 생각하고 가면
일 못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대기업 중견기업 못 가가지고 중소기업 일하시는 분들 중에 뭐 월급 보고 막 한숨 나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중소기업도 가는 수밖에. 뭐 대기업 중견기업 가고 싶죠. 근데 누구나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적 나이 되면 받아주지도 않잖아.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취업하는 것마저 포기해야 될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중소기업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이게 중소기업마다 달라요. 보통 중소기업을 통합해가지고 나쁘게 이렇게 까는 용도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이 규모나 사업이나 기술적인 뭔가 범위로 확장을 하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공단 안에 하나에 다 몰려있다고 다 똑같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예. 또 대우받는 분 대우받고, 힘들게 일하면 힘들게 일하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봐. 중소기업 공단 가면 자동차 좋은 거 많이 있지 않나요? 그게 사장차인 차도 있는데, 사장차 아닌 차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는 건지 그 생각 안 듭니까? 중소기업 공단 같은 데 가보면 생각보다 좋은 차도 많거든요? 근데 저거 다 대표님 차일 거라 생각하잖아. 대표님 차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직원 차도 있어, 직원 차. 저차 비싼데? 중소기업 월급으로 저게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니까 모르는 거겠죠. 저 몰라도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중소기업 나쁘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열악하다는 거 감수하시고 네. 그런 거다 따지면 중소기업 못합니다. 그런 거 일일이 막 봉교생 일일이 다 걸고 넘어지면 할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뭐 자기가 중소기업 다닌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네, 경력 쌓아가지고 몸값 올리면 되니까 그래도 뭐 일하라고 이제 백수짓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인터넷으로 맨날 뭐 중소기업 욕하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소기업 일하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근데 내가 일하는 중소기업 너무 열악하다, 너무 대우가 안 좋다, 나를 그냥 뭔가 단물 뽑아 먹듯이 써먹는다고 생각하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중소기업 일을 하더라도 여기가 뭔가 비전이 있고 배울 만한 가능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하면 다니는 건데 뭔가 사장이 악덕이고 안 챙겨주고 젊은 사람 피를 빨아먹는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도가 멀다고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대한민국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